왕섭이 평안한가? 주가의 시 고마웠소. 이동영 선생 잘 계십니까? 봉창이 너무 일찍 갔네 그려. 잃어버린 땅에서 흘렸던 눈물, 이 처져간 사람들, 그리던 마음, 고향 땅 그리며 흘렸던 눈물, 죽어간 친구들, 그리던 마음,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바람되어 흩어진다. 혈혈단신 가녀린 몸으로 칠흑같은 어둠을 뚫고 압록강을 여섯 번이나 건넜던 용기, 독립운동하는 데는 총칼만 필요한 게 아니었지. 우도마이, 나 얼른 밥 주시라요. 아이 내 봐줄 테니 내려놓고. 시절 어느 날 선생님 돌아오셔서 우동어머니 나 얼른 밥 주소 하시며 들춰본 아이를 봐준다 하시네. 급한 마음으로 항상 아내를 먼저 보낸 날 위로하려고 어찌나 애를 썼던지. 이듬해 나라 위에 폭탄 던지고 그렇게 일찍 가버릴 줄 알았더라면
내 미흡한 고마움이나마 표현했을 터인데 자네 통해 처음 받는 생일상 이제 죽는 날까지 그 영광만을 기억할 것이세. 사모님 돌아가신 선생님 생신 얼마나 마음이 적적하실까. 이 손으로 해드릴 것 가히 없어서 따뜻한 생일상 차려드리니 선생님 묵묵히 드셔주시네. 나 떠나면 누가 챙길까. 나 살아온 반평생 나라 잃은 군대에 그저 초라한 군인일 뿐 남의 나라 귀퉁이에 신세를 지며 언젠가 돌아갈 내 고향 기꺼이 바치리 내 목숨 내 손으로 내 피로 지켜내리라. 이복의 매헌 100년을 살기보다는 조국을 살리는 기회를 선택하겠다던 자네 신념에 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어. 후일 지하에서 만나세. 1932년 4월 29일 거사를 떠나기 전 그 날아침 나를 떠나보내시던 김구 선생님 차고 계시던 낡은 손목 시계 보았네. 죽으러 가는 놈 새 시계 차고가 무엇다. 나도 선생님 시계 보물이 나의 아들아 아직 한부에 쌓인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태극기 높이 들고 나의 무덤에 술을 부어라.
자유로.